넓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너무 아름다운 성전도 생기고 아름다운 귀한 동영상도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눈에 풀어주신 은혜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 투정이라 감사한 것들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꿈꾸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을 바꿀 걸 그랬어요. 그냥 이 교회 명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꿈은 절대 절명의 목적이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 질문을 딱 띄우자 제가 여러분의 뇌가 지금 보였어요. 앉아있는 사람은 10여 명인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 이미지가 24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충성 발언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전부터 식사 시간부터 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죽는 자리에 가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배신할 걸 몰랐을까요? 알죠. 사람들하고 있다 이렇게 봄 뽕뽕이로 풍선말로 여기 떴겠죠. 아니야 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이없이 체포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옆에 서준자가 누가 있어요? 다 걸어가나 사람들 도망갔죠.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충성발을 했던 베드로는 내가 예수의 이응자를 알는데 열 손가락을 장을 지지겠다 세 번씩 확전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기서 신문당을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자기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했다는 게 무슨 메시지예요? 여기서 할 만한 메시지가 있어. 이게 교인들이 어떤 식으로 장영석 목사님을 해봤는데 아버지로서의 목사님이신 장영석 형제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뽑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 오늘은 이제 캠프가 드디어 화숙 이틀 남았습니다. D-2이틀이에요. 참 떨리는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기대한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갈 방법이 없다고 하셨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공동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교회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고 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교회 가족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분들 정말 잘 지내고 재석이 빨리 따라와. 당신의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해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흥을 위하여 이렇게 얼음 묻지 않게 찬양하고 진짜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그 원래 모습이 정말 의미 캠프에서 일어났던 것 같고 어린이들이 너무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고 세 번째 의미 캠프 여기 참석했는데요. 어린이들 사랑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모습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귀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인드를 가져가기에 저희 교회가 조만간
바꿀 수 없어 난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죠 바꿀 수 없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에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시네 말씀하셨네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 겸손히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힘하소서 구소서 바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2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유스비전
둘, 셋. Where is your happiness? Where is your love? 그대가 찾는 행복 이야기. 사랑하면 할수록 더 나눌수록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more than. 제2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인사하는 분이십니다. 참 이기적인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이기적이고 욕심만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연대행실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나의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고 또 많은 채워주심을 느낀 2010년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우리 목사님 가족 건강하시고 성도님들 다 무사무탈하게 2011년 다시 맞고 또 2011년 보내고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 더 영접하고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랜드에 취직해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져서 불평하고 살았던 모습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온 2011년에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더욱더 되새기고 감사와 찬송을 늘 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도 모두 그 은혜의 붙들림 속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2010년 많은 일이 있었잖아. 한마디에. 아니, 바빠서 이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내년을 기대합니다. 생로 병사 모든 갖가지 일을 다 겪었는데 함께 해주신 주꾼 가족 여러분과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1년은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새해를 받아서 다 같이 함께 전진합시다. 화이팅! 너무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2010년, 11년도에 더 많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요. 또한 우리 저기 교회 20편, 23편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삼아 2011년도에 기대하면서 화이팅! 우리 주꾼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 행복을 쭉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꾼 가족 화이팅!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저희가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듬뿍 받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 너무나 행복했는데 더 행복하고 더 주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부흥이 좀 일어나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 많이 전도하고 다 같이 즐겁게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